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필라테스. 오늘은 언박싱과 설치의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완전 퉁퉁 부은 아침이에요. 오늘 제가 10시 미팅이 있어서 미팅을 가야 하는데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피부화장이랑 섀도우만 바른 상태예요. 오늘은 바나나를 챙겨 먹을 거예요. 바나나랑 아침에 유산균은 필수예요. 그리고 원래는 커피를 탈 예정이었는데 늦었으니 그냥 나가볼게요. 갔다 올게, 애기들. 차 막히는 동안 바나나를 순삭하고 이제 유산균을 먹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원래 먹는 제품인데 인스타로도 공고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건 정말 최고. 도착했어요. 잘 시간에 맞게 도착했는데 붓기도 많이 빠졌죠? 제가 약간 파자마나 편한 그런 옷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야 4월에 나올 수 있을까 말까. 3개월 정도 되거든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미팅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그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매운 거 하나랑 누진장 매운 거 하나 이렇게 포장 좀 해주세요. 저희 집 앞쪽에 엄청 맛있는 매운 돈가스 집이 있거든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짠! 매운 소스랑 무진장 매운 소스랑 섞어 먹어야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포크포크라는 곳인데 체인점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대박. 빨리 집 가서 먹고 싶어요. 차에 지금 돈가스 냄새가 진동을 해서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겠어요. 잘 있었어? 스프. 이게 매운이고 아주 매운. 튀김이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요. 소스랑 찍어 먹으면 진짜 존맛대. 이제 저는 빨리 먹어볼게요. 말짱. 밥 먹었더니 급 식곤증이 왔어요. 너무너무너무 배불러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배부를 때 효소를 한 포씩 먹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3포? 야식 먹는 날에는 더 먹고 거의 반년 가까이 제가 테스트하면서 드디어 제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효소보다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약간 자두맛 석탄? 너무 졸려서 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한 30분만 자고 애기들 산책을 나갈 거예요. 원래 침대에 애기들을 안 올리는데 애기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이렇게 잘 거예요. 두부 잘 거야? 낮잠을 자고 올게요. 일어났다. 이제 애기들 산책시키러 갈 거예요. 애기들이랑 산책 나왔어요. 귀엽죠? 가자, 애기들. 귀여워. 내가 지금 고양이를 봐서. 기다리세요. 떡이 너무 먹고 싶어서 5,000원을 챙겨 나왔어요. 떡 아줌마가 있길. 저희 집 앞 유일한 호떡 가게예요. 제가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호떡 두 개 주세요. 여기서 꿀맛이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 꿀이. 애기들 산책시키고 다리도 다 말리고 그러고 저희 집 안방 색깔이 약간 포인트 컬러가 민트 컬러예요.
이런 수납장이 뭔가 더 필요해서 제가 트롤리를 구매를 했는데 트롤리도 안방에 맞게 민트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마침 택배가 와서 혼자서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가격도 3-4만원대에 구매를 했고 근데 중국 제품이더라고요. 이런 민트 컬러예요. 사진이랑 색깔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중국어로 돼 있고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짠! 드디어 다 만들었어요. 제가 진짜 이런 걸 못하는 성격인데 너무 잘 돼요. 예쁘다. 예쁘죠?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잘 어울리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막 널브러져 있어서 좀 공간 활용을 하고 싶어서 민트민트하게 이렇게 예쁘게 쓸 거예요. 중요한 게 놀 때가 뭔가 마땅치 않아서 갈 곳을 잃었어요. 아, 호떡도 먹었는데 금방 또 배가 고파졌어요. TV를 보면서 바나나랑 이거 제가 아기 때 엄마가 많이 사줬던 건데 정말 좋아하는 거. 바나나를 먹기 전에 갑자기 아까 남은 돈가스가 먹고 싶어져가지고 돈가스를 먹을 거예요. 저 매운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7시 반에 곧 필라테스를 가야 하거든요. 돈가스를 먹고 먹는 도중에 필라테스 가는 시간이 돼서 이제 필라테스를 가야 해요. 짠! 이번에 필라테스를 다시 끊으면서 제시믹스 레깅스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시믹스 레깅스로 싹 맞췄어요. 이렇게. 이제 운동 갔다 올게요. 새로운 레깅스를 입고 돈가스 먹다가 5분 만에 온 느낌.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필라테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과해주세요. 드디어 필라테스가 끝났어요. 오늘은 스트레칭 위주로 했는데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우와, 필라테스 끝나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운드바를 샀는데 저희 TV가 엄청 큰데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와디즈 펀딩할 때 딱 하나 남은 걸 구매했어요. 오늘은 언박싱과 설치의 날이에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오, 대박이에요. 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한번 타러 가야겠어. 저는 오늘 잡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사놓은 목이버섯이랑 이타리버섯, 쪽파, 당면. 여러분 진짜 그 피곤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버섯이랑 양파, 파 이런 걸 다 썰어놓고 목이버섯도 이렇게 불려놨어요. 잡채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면, 양 조절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걸? 간장은 좀 더 넣어. 엄마는 대단해 진짜, 그치? 아, 이게 안 돼. 맛은 나쁘지 않은데, 아, 몰라. 저의 첫 번째 잡채는 실패했지만, 다음엔 더 맛있게 한번 면만 조절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이 너무 많은데. 잡채, 뿌른 잡채랑 실비김치. 예쁜 꽃. 밥 먹고
정리를 다 하고 나머지 일을 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서 이제 컴퓨터를 켰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38분. 벌써 11시 38분 됐어요. 오늘 7시 반에 일어나서 낮잠까지 자면서 열심히 하루를 보냈어요. 현재 시간은 12시 13분?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저는 씻고 올게요. 여러분 씻고 나왔어요. 쌩얼이라 뭔가 창피한걸? 요즘 마스크 쓰고 제가 필라테스를 하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안 좋아진 거예요. 요즘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저는 에스티로더 빨간병 써요. 스킨은 원래 제가 저녁에 머리를 감는 편인데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되고 내일 또 저희 유튜브 회사 가서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내일 감는 걸로. 제가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이었어. 제가 리쥬란이라는 화장품을 좋아해요. 이거 광고 아님. 정말 내 돈 내 산이에요. 홈케어는 리쥬란으로 하고 있어요. 리쥬란 리파인 3스텝 마스크인데 이거는 제가 리쥬란 앰플이랑 같이 공구를 했던 제품이에요. 공구는 끝났지만 계속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인스타 DM 주시면 제가 설명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팩은 진짜 좋은 게 목주름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귀에 걸 수 있어요. 이렇게 귀에 걸어서 턱이랑 턱을 이렇게 쭉 해서 걸어주면 아주 V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팩 해주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초성형제 보라썸. 이거는 제가 한 5차까지 공구한 제품인데 저는 정말 제가 공구하는 제품을 항상 쓰기 때문에 이렇게 속눈썹에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거는 리쥬란 공구할 때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들한테 무료로 나눠줬던 립밤이에요. 되게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저의 나이트 루틴 끝!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나이트 루틴을 여러분들께 보여줬네요. 처음이에요, 저. 브이로그는 많이 찍었지만 이렇게까지 한 건 처음인 것 같아. 오늘 볼 영화는 넷플릭스의 죽지 않는 법이에요. 갑작스럽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전사체로 발견되거나 했었죠. 여러분 이제 소리는 자볼게요.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평소처럼 똑같이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졸려서 눈이 감겨.